장군! 장군! 전라 좌서영에서 파발이 당도했소이다. 원장군, 오래 기다렸소이다. 한산도의 수에서 왜적을 치하오이다. 경상우성에서 동참하신다면 대승은 올릴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기다리고 있겠소이다. 됐거라! 한산서 맞받으러 나갈 것이니라! 전군을 울리렸다! 이 지역은 수로가 좁습니다. 먼저 팔옥선을 진격시켜서 외선단을 한산섬까지 끌어내야 할 줄 압니다. 수로가 좁다는 것은 우리나 저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소? 그렇지요. 설사 그렇다 해도 넓은 곳으로 끌어내서 하깃진으로 맞아야 합니다. 아니, 하깃진이라니. 이산 여기를 6km 아시오이까? 떠있는 배를 하깃진으로 배치하다니 그건 당치가 않아요. 됩니다. 된다니까요. 수전이라고 해서 어찌 전술이 없겠소이까? 지난번 옥포에서도 그랬고 당포에서도 그랬지 않았소이까? 수전에서만은 연전연승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전연승하기 위해서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들의 선단을 끌어내야 하는 것은 거침없이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니까요. 장군, 제 의사를 따라주세요. 이번 싸움에 이겨야만이 저들을 완전히 괴멸할 수가 있습니다. 따를 수가 없어요. 난 수로로 돌아가서 당파하겠소이다. 장군! 저렇게 급한 여론이 있나? 장군, 어찌하오니까? 경상우수영의 선단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외산을 유인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 방선으로 하여금 외산을 유인케 하라. 예! 올려라. 예. 발포 준비! 발포! 발포라! 주인하라! 속도를 줄여서 주인하라! 주인하라! 성공입니다.
외선들이 유인되고 있어옵니다. 전거를 올려라. 하객진으로 전진한다. 예. 공격 개시! 공격 개시! 7월 4일에서 13일까지 계속된 한산 대첩은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눈부신 대승이었다. 그것이 비록 수전이라 해도 하객진과 같은 절묘한 전술에 의한 승전이라 널리 해외에서까지 칭송을 받았다. 이때에 올렸던 전과로는 외선 73척 중에서 59척이 격침되는 대승이었으며, 또한 이 해전으로 외병들은 보급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